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무절제한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신앙을 잘하는 줄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바울은 어떻게 이들을 깨우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당시보다 15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들이 그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생활의 모습을 본보기로 삼아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깨우치고 귀한 신앙으로 다시 돌이키게 하려는 목적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이하는 기록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이 4절까지는 예, 굉장히 이제 이 단어 하나하나가 해석을 하려면은 굉장히 복잡한데 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서 지나갈 수 있었던 이 광야의 사건을 말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의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되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죄의 노예에 되어 살고 있던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함을 받은 이것에 대한 예표로 미리 보여주는 어떤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이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광야에서 멸망시켰잖아요. 네, 그런 사건을 왜 기록했는가? 이제 6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7절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1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악을 즐겼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저기 기록한 목적은 6절에 있죠.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뭐가 되라고요? 본보기가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악에 빠져 살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다 하고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뒤에 기록된 바. 그러면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 뒤에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다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모습들이 구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소개하는 거죠. 여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이것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출애굽기 32장 여러분들 읽으셨죠?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올 기미가 없으니까 답답한 아론 형이죠. 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고리, 금을 다 걷어요. 금을 다 걷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떡하니 놔두고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낸 신이다. 이러면서 절하고 여기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고 연애를 하는 거죠. 잔치를 벌렸다고요.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쁜 일입니까? 죄를 짓는 일입니까?
예, 십계명 두 번째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냥 믿기가 어려운가 봐요. 사람의 마음이 뭔가 그것을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보이는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 아론은 번쩍번쩍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신이다, 여기 절하자, 그렇게 사람들에게 예, 저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진노하시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이들을 멸망시키고자 할 때 모세가 애원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간절히 간구해서 겨우 그 진노에서 돌이키기는 했습니다. 이때 이런 일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하죠.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8절에 보시면은 또 이제 무엇을 예를 드는가, 음행하는 자에 대해서 예를 듭니다. 이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예, 사건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 이방 신을 섬기는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는 겁니다. 이 음행은 어떤 음행이냐면은 이방 신의 제사에 참여해서 그 당시에 여사제와 함께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이 이들의 예배 중에 한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참여를 한 거죠. 이것은 음행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우상을 섬긴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벌을 내렸어요. 하루에 몇 명을 죽였습니까? 2만 3천 명을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 사건이 연병으로 이렇게 큰 재앙을 만나게 한 거죠. 무수한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이 연병은 전염병이에요. 지금은 장티푸스에 해당하는 그런 전염병인데 균이 몸에 들어가는데 이 균은 전염이 돼요. 그리고 복통을 일으키고 설사를 일으키고 열을 나게 해서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게 하는 그런 이제 병인데 지금은 우리 백신이 저기 돼서 약만 먹으면 다 낫는 그런 거죠. 근데 이때는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으로 심판하시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코로나 뭐예요? 전염병이죠.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세계,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중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처에 하루에 수만 명씩 예, 확진자가 발생할 정도로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제 균을 전 세계로 퍼뜨리고 있는 전염병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우리가 겪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우리 사람의 힘이 어때요? 나약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적죠. 이 사람의 힘을 넘어선 어떤 절대자가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절대자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9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9절에 보시면 주를 시험하지 말자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시험을 했던 거죠. 뭘 시험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기들처럼 때를 쓰고 불평을 하고 왜 맛있는 거 없느냐, 왜 저거 없느냐, 우리를 고생시켜서 이 땅에서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거기서 나오게 했지 않느냐, 거기는 고기가 있었고 뭐가 있었고 조금 힘들면 힘들다고 투정하고 물 없으면 물 없다 그러고 뭐 없으면 뭐 없다 그러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를 쓰면서 그 광야를 가고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때를 따라서 진노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그렇더라고요. 참 모세가 대단하다. 이 백성들이 자기 보고도 원망하고 너가 나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느냐고 막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는데도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저들을 진노하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광야 생활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라. 결국은 예, 그렇게 불평하는 그런 분들이 멸망했잖아요. 뱀에 물려 죽게 하나님께서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이런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은 예, 인내하시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예, 좋겠습니다. 예, 다 10절에 보시면은 원망하는 자 들을 멸망시켰다고 하죠. 이 말씀은 우리가 저기 민수기 14장에 기록이 된 말씀이죠. 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근데 그 12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나머지 10사람은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우리가 저기 들어가는 그 큰 사람한테 다 밥이 된다. 우리는 살아남지 못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믿음 없는 소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열 사람은 그 앞에서 재앙으로 죽게 했어요. 부정적인 한 믿음 없이 그들은 저기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그들의 밥이다. 우리는 들어가면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보고를 한 사람들은 죽게 했고 또 이 열 사람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온 백성이 앉아서 통곡하면서 울었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손가락질하면서 너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이제 막 원망하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죽겠다 그랬어요. 그 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원망한 것은 나에게 원망한 것이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리라. 너희들 죽겠다고 그랬지? 죽겠지. 죽어버렸어. 이런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 지도자를 원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을 이제 소개하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시원찮게 얘기했잖아. 너가 뭐니? 아주 그냥 하찮게 얘기하면서 바울을 시비를 걸고 너가 사도니? 이렇게 원망을 했죠. 그런 것에 대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의 본보기가 되어라 하는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시는 말씀인 것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본보기로 주시는 목적이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기록을 이런 말씀들을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12절에 보시면은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바울이 시원찮게 보일 정도로 자기네들의 믿음이 좋은 거죠.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렇게 교만에 찌들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자기네들의 믿음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는 악을 즐겨하고 악에 찌들어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고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한 이 사람들의 모습을 이걸 통해서 소개하면서 너희들이 이와 같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믿음 좋은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성경에 저런 사람들을 다 일일이 저렇게 기록을 했을까? 너무 부끄럽다. 하나님 백성이 저렇게 사는 게 참으로 창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근데 저도 그러더라고. 세월이 가고 신앙생활을 할수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같아요? 나의 모습과 같죠? 그걸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보기로 삼으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추하게 하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모든 것을 일일이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비춰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와 같지 않느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어쩜 그렇게 비슷한 게 많은지요. 우리 속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어떠한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셨잖아요. 시작. 코로나는 하나님의 손이 없이는 절대로 거두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신의 절대적인 존재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달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 믿음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막 병 걸릴까 봐 교회 가기가 두려워요. 교회에서 집단감염 일어나고 확진자가 저렇게 많이 생겼다는 그 뉴스를 보니까 막 주위에서 나를 막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되겠네. 그렇게 교회 못 오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동영상을 보고 뭐 생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대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방법을 강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동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때요? 시들시들해지죠.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가 없고요. 또 예배의식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귀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혼자서 가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충분히 느끼는 게 불편하고 또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으니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하여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채찍질하고 은혜를 받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신앙생활이 흐지부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를 가려니까 무서워요. 두려워요. 병 걸릴까 봐. 이런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 우리 사실 아까 거기 보세요. 지금까지 7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축복과 저주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전염병에 걸려서 사망하는 자는 사실 우리 숫자를 보세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까? 내 생명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어떤 모양으로 끝날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분은 암으로 사망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교통사고로 사망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연 노화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사망할 수도 있고 또 전염병으로 사망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저주를 하시기도 하시고 생사화복이 우리 주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요 음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하여 대적하는 것이요 원망하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위에 놓고 하나님보다 다른 가치를 더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관심을 가지고 쫓아가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우리의 생활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은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무서워서 주님을 멀리했는데 사실 다른 것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 주님 손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는 시험이에요. 얼마나 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시험이죠. 자,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시험까지도 우리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 성령에 이끌려 갔다고 그랬죠.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감당할 만한 것을 예, 주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 가운데서도 보시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해요. 이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상황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다 생각하면 자 먼저 누구를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 힘은 근원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주님께 진심으로 경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하에 놓여 있다는 걸 깨닫는 우리는 신앙하는 우리는 코로나가 무서워서 괴를 못 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집에서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과 뭐 여러 가지 얽혀있는 관계로 인해서 사실 교회에 오는 것이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주님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다가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것은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인이 개를 훈련할 때 자, 자기 개를 앉아, 서, 달려. 근데 개들이 그걸 굉장히 말을 잘 듣죠. 그걸 어떻게 훈련하냐면은 고기 덩어리를 하나 가지고 먹을 걸 가지고 이제 얘기해요. 앉아 해서 말을 들으면 먹을 개를 고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가 이 고기 먹으려고 주인을 빤히 바라보면서 앉아 그 말을 듣고 앉는 거죠. 그럼 고기가 상이 있고 달려 해서 달리면 어우 잘했다 하면서 또 고기를 주죠. 그런데 그것을 여러 번 훈련하고 반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 개가요. 처음에는 고기를 보면서 막 침을 흘리면서 그게 먹고 싶어서 꼬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훈련을 하던 이 개가 이렇게 훈련이 굉장히 반복이 되면은 누구를 뭘 먼저 보겠습니까? 고기를 보겠어요? 주인을 보겠어요? 주인을 보겠죠. 영리한 개는 주인을 봐요. 어리석은 개는 뭘 볼까요? 고기를 봐요. 자, 누구를 봐야지 고기가 나한테 와요? 개를. 예. IQ 두 자리도 안 되는 하등 동물인 개도 여러 번 훈련 가운데 과연 이 고기를 주는 자가 누군지를 깨달으면 쓸데없는 데 눈을 안 돌리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험을 모든 것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것만 허락하신다고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코로나라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코로나를 이겨나가야 될지 누구를 바라보고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지 여러분들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등동물도 영리한 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좋아합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하찮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된 감격에서 멀어지고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는 교회에서만 집단 감염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 대한민국 곳곳에
이제는 산발적으로 퍼져 있어서 어디에서 감염될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나 이 코로나를 주관하는 절대자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어려운 때를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안 온다고 내가 질병에 걸리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하신다는 것 또한 어리석은 일인 거죠. 어떻게 하면 주님 중심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 자기 목숨을 바치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내가 혹 불이익을 당할까, 내가 혹 어려움을 당할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편의를 위해서 주님을 밀쳐내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